그치? 이거 팔만 없어도 훨씬 더 빈티지해지는데 팔 때문에 좀 유니섹스 캐주얼 같아서 어차피 제품은 안 나오지만 그래픽은 동일하니까 저희가 그런 걸 입으면 할 수 있으면 뜯어버릴게요. 조금 더 캐릭터성을 연출해서 아우터 같은 거 다 벗고 찍는 게 나을까 생각했었지. 결국에 이거를 입고 벗고 하는 거라면 그때는 더 스타일링이 많았으니까 오래 걸린 거. 아, 왜냐 이거를 스팟을 계속 바꿔서 찍어야 되는 게 있는 거. 스틸레터가 부츠도 지금 뒤에 또 딱 파여 있는 이런 거랑 해본다는 거. 지금 심정이 어때요? 아. 피처리 해주나요? 네. 슬퍼요, 슬퍼요. 잘 될 것 같아요? 뭐 차차 잘해가는 거죠. 이런 노래 좀 깔아줘. 그 배경에다가 인간극장 이런 거 있잖아. 라라라. 오늘도 진영님 눈물이 난다. 눈물 난다. 스퀘어 너무 적어서 스타일링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냥 FW 잘하면 되지. 화이팅! 화이팅! 전체적인 컬렉션에 대한 컬러 방향성을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브랜드는 어쨌든 대중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들이 더 자유롭게 스타일링하고 더 자주 손 가는 거를 위주로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 감성은 어떤 컬러를 넣을지 어떤 컬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나는 옐로우톤이랑 오렌지톤을 가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톤하고 핑크톤이 뭐 비중에서 10% 악센트 컬러 중에서 난 블루랑 카키톤으로 가져가고 싶어. 이 스카이블루 이렇게. 근데 요즘 많이 뜨는 게 퍼플톤이라고 하긴 하는데 결국에 그거야. 이렇게 두 개가 클래식 포머랑 글로라는 소린데 그 룩에 오마주를 할 수 있는 어떤 톤 앤 매너. 오히려 이렇게 스카이블루를 언뜻언뜻하게 치는 게 더 고급스럽긴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연 두 톤으로 일단 보고 보고 굿즈 손! 감사합니다. 굿즈야! 손! 손이! 네, 손! 손! 처음 왔는데 내가 리플 왔어. 아이고 귀엽죠?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나요? 아직은 저는 조금 더 남미 느낌 났으면 좋겠는데. 남미요? 너무 프레피해서. 오늘도 복싱에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매니스한 느낌을 나는데 단점은 어깨가 좁고요. 네, 운동 많이 해가지고 좀 하얗다. 이미지가 좀 유니크해서 너무 멋있고 얘는 그냥 잘생기네.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그 조금 더 캐릭터 있을 것 같아. 여자 이건 진영님 1차 셀렉 약간 이런 느낌의 무대. 친구가 그나마 조금 더 소녀스러운데 좀 이렇게 스타한 무대가 있는 것 같다. 나머지 친구 그나마 좀 보헤미안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얘, 얘가 좀 유니크한 친구. 일본인인데 근데 외모나 이런 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보고 둘 셋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말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도니스한테 전달하고 소통해서 할 거라 제가 컴카드 보면 바로 가부킹 1차 잡을게요.